초과학과 비과학은 달라. 시작. 비과학은 과학적이 아닌 것이고, 초과학은 과학을 뛰어넘어서 아직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답이 어려운 것과 답이 없는 것은 다르다. 시작. 근데 우리는 답이 어려우면 뭐라 그래? 답이 없다 그래. 아니, 어려워서 그렇지. 있지. 근데 이 세상에는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시작. 그러니까 다 뭐가 있다. 근데 그 답이 어떻게 오면? 어려우면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각한다? 답이 없는 것과 답이 어려운 것은 다르다며. 비과학과 초과학이 다르듯. 그래서 그 과학이 과학적으로 말하기를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다. 이거는 과학적이요.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유가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유가 있어야 된다. 유에서 유가 나온다. 시작. 그러니까 무에서 유는 나올 수가 없다. 그게 뭔 적이라고? 과학적이란 말이에요. 과학적. 그러니까 유가 생기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무언가가 있어야 무언가. 아니 진화도 뭐가 있어야 진화를 할거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진화를 해? 그러니까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 무언가가 그러면 뭐냐? 그것을 모른다니까. 그 무언가가 있어서 무언가가 나왔는데 그 무언가가 뭐냐? 모른다니까. 그것은 비과학이 아니라 뭔 과학이라? 초과학이라. 그러니까 겨우 쳐낸 게 그냥 원인이 있었다 그래요. 원인이 있었다. 뭔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 속에서 결과가 나왔다 이거지?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모르겠다. 하여튼 원인이 있었다. 그 원인을 어떤 분은 조물주라고 그런다니까? 누구라? 조물주. 그러니까 물건을 지은 주인이라. 근데 그분이 절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해? 하나님이라고. 간다는 것을.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또 달라. 하나님이 안 계시냐,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믿느냐, 안 믿느냐? 시작. 그거는 또 다르다 그 말이야. 그거는 또 달라. 아, 그래서 요즘에 그런 광고가 나왔더라니까. 자기가 만든 인간을 자기가 심판하고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아주 똑똑한 얘기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 말이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다는 말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안 믿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계시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을 필요가 없을 거 아니요. 일단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요? 계신다는. 근데 사실은 자기는 뭐 하고 싶은데? 안 계신다고 하고 싶은데? 안 계신다고 하면 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계신다고 해놓고 안 믿는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자가모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자가모순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무슨 하나님? 예, 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조물주시고 그 하나님이 모시고 원인 이거를 절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이거를 안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지으시기 전에 먼저 영적 세계를 지었는데 그게 바로 천사들을 지었다 그 말이야. 뭐를 지었다? 천사들을. 천사를 지었는데 그 천사가 딸랑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미가엘 천사장이 있단 말이야. 미가엘 천사장. 그리고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가브리엘 뭐 쫄쫄쫄 있는데 뭐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어. 그리고 뭐가 있고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인간 세계가 펼쳐지는데 잘 들으세요. 인간 세계가 오기 전에 이런 영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 세계다. 이 영적 세계다 하는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세계다. 무슨 세계다? 보이지 않는 세계다. 영적 세계다. 그 말은 본질의 세계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보이는 세계가 중요한 줄 아는데, 진짜는 보이는 것은 다 가짜요. 안 보이는 것이 진짜야.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다 뭐 하니까? 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육신 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그 영혼이 진짜 나고 육신은 진짜 내가 아니오. 근데 사람들은 뭐가 진짜 난 줄 알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 에이, 뭐. 그 말이 굉장히 확실한 것 같지만 보이는 것은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시작. 보이는 것은 믿을 게 없어요. 보이는 것은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건 다 뭐 하니까? 변하니까. 다 가짜니까. 그러면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사람이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이제 남녀가 구성을 보면은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 영혼이. 또 뭐가 있고?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영혼과 육체가 붙어 있으면 뭐 하는 거고? 살아있는 거고. 이게 떨어지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 또 여자도 영혼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랑은 영혼이 사랑을 해, 육체가 사랑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줄은 알겠지? 먼저 뭐가 사랑을 해? 영혼이. 영혼이 사랑을 해. 막.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만나도 뭐 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뭘로? 영혼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영혼과 마음이 사랑하면 이제 뭐가 가서 달라서 붙어? 육체가. 예. 그거를 결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혼과 상관없이 달라붙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런 거는 좀 불법이고 정상적으로는 먼저 뭐가 붙고 그렇지 영혼이 붙고 그 다음에 뭐가 달라붙어 육체가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생산이 된다 그 말이야. 예? 영혼이 붙고 육체가 붙으면 여기서 이제 생산이 돼. 생산이 여기 생산이 되는 걸 뭐라 그래? 자식이라 그래. 자식이라 그러다 이게. 그런데 그러면 영혼이 사랑을 하는 거요? 육체가 사랑을 하는 거요? 그렇지. 영혼의 사랑을 뭐가 표현해 주는 거요? 육체가. 그렇지. 근데 그 말이 맞는 것은 죽었다. 죽었다. 그러면 이제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됐다? 분리됐다 그 말이요. 분리됐다. 분리되면 육체는 사랑을 해요 못해요? 못하지. 육체는 이제 왜? 죽었으니까. 그러나 영혼은? 그렇지 그렇지. 육체는 사랑을 못하지만 뭐는 사랑을 해? 영혼은. 예, 그래가지고 그 죽은 영혼과 살아있는 사람과의 사랑을 그린 영화를 사랑과 영혼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오.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해. 예. 이 육체는 80년, 90년 살아. 그렇지.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해, 영혼이 중요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동차도 보면요. 자동차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운전소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뭘 볼 때 현상으로 한번 보고 뭘로 보고? 본질로 보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다? 본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써먹든 안 써먹든 구체화시키든 안 시키든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어. 그래서 몸 펴는 것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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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편한 건 뭐가 펴는 거고 현상이 펴는 거고 마음 펴는 거는 그렇지 그렇지 그 봐. 그러니까 믿건 안 믿건 인정을 안 하건 안 하건 자기들이 쓰는 말 속에 이미 답이 다 들어있다 이거죠. 자기들이 쓰는 말 속에. 예. 자 그러니까 이 영혼이 사랑을 한다 그 말이요. 지금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영혼이 말을 해, 육체가 말을 해. 예? 그러니까 계속 어리해. 예? 아니지. 예, 그렇지. 지금은 육체가 말을 하는지 영혼이 말을 하는지 헷갈리지. 예, 그런데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 놓으면 육체는 말을 해, 못 해? 못 하지, 못 하지. 예. 그러나 영혼은 말을 하지. 그치. 그러니까 왜 부자가 음부에 간 영혼이 나사로 보고 물 달라, 뭐, 어쨌다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영혼은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하, 말은 원래 뭐가 하는 건데? 영혼이 말을 하는 건데, 누가 표현해 주는구나? 육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혼의 말을 육체가 표현해 주는 것을 모르고 누가 말하는 줄 알아. 육체가 말을 하는 줄 알아. 근데 육체가 말을 하는 줄 알고 있다가 죽어보니까 뭐가 얘기하고 있어? 그것을 그때 가서 알면 늦었다 이 얘기지. 아,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 살겠지. 그지? 다 자기는 뭐가 하는 줄 알았는데 육체가 뭐를 하고 사랑을 하고 육체가 말을 하고 다 육체가 하는 줄 알고 보니까 다 뭐가 한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가 뭐를 신경 쓸 것을 영혼을 신경 쓸 것을 뭐만 신경 쓰고 살았구나.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거다 그 말이오. 그러니까 말씀은 뭐가 살고 영혼이 살고 떡은 뭐가 살고. 근데 보세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만약에 말을 그렇게 하면 떡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뭐만 필요하고? 말씀만. 근데 떡으로만 그렇게 말하니까 뭐도 필요하고? 그렇지. 그 말, 그 봐. 그 글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니까 뭐도 필요하고? 그렇지, 그렇지. 뭐를 위해서는? 육신을 위해서는 뭐도 필요하고? 그치, 그치. 그러니까 화장도 하고 마음의 화장도 하고 밥도 먹고 말씀도 먹고 뭐 하는 동안에 살은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신랑하고 이렇게 붙고 이렇게 붙어서 결혼을 했다 그 말이요. 그런데 문제는 살다 보니까 이것이 끊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몸뚱아리는 신랑하고 붙이고 사는데 지금 멋이 멀어져 버렸어. 마음이 멀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멀어지면 괜찮은데 이 마음이 방황하다가 이 남자는 딴 여자한테 가서 달라붙고 이 여자는 딴 남자한테 가서 달라붙었다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조금 중증이 되면 잠은 신랑하고 자면서 생각은 그 남자라고 생각을 해야. 그런 경험 있어 없어? 어허이! 어허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어허이! 거짓말 하지 말고 얘기해봐. 어허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우리 엄마는 있었어. 내가 어떻게 하냐? 우리 엄마는 최무룡 씨를 그렇게 좋아했어. 응? 그러니까 살기는 누구하고 살고 우리 아빠하고 살고 잠도 누구하고 자고 우리 아빠하고 자고 생각은 누구라고 생각을 해야.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 없었어? 응? 있었어요. 응? 있었지? 네. 이 집이 솔직하네. 이 집은 숨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면 괜찮은데 이것도 마저 끊어져 버리면 이거를 이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아, 그러니까 이혼이 두 단계로 그래. 그러니까 이걸 붙고 이거 떨어지기 전에 뭐를 빨리 붙여야 되겠다. 이거를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리 가서 붙은 것을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마누라는 아닐 거 아니오. 마누라를 보고 음욕을 품는데 무엇이 마누라를 보고 음욕을 품어 가서 잡으리면 되지. 아, 그러니까 신랑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건 음욕이 아니지. 그지? 근데 다른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뭐요? 간음.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놀라운 건 이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알지.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이 그런 것인 줄을 누가 아냐 이거요. 몸만 지키면 그래도 자기는 뭐하다고 생각을 하지? 착하다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힘든 거요. 네. 착한 사람이 힘든 거요. 안 착한 사람은 그냥 확 가서 어떻게 해버려. 그냥 해버려. 안 착하니까. 그러나 착한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옛날 착한 여자들은 바늘로 자기 허벅지를 찔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마음은 넘어갔는데 몸을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힘든 거다. 시작. 그러면 진짜 훌륭한 사람은 뭐냐?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육신적 간음이 아니라 정신적 간음이 안 되는 사람. 그것이 그냥 혼자 살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어디다 보내면 하자가 없는 것을, 남편한테 보내면 하자가 없는 것을, 왜 못다고 이리 보내놓고 못다고 이리 보내놓고 이게 복잡하게 살아가냐 이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노래 속에 딱 나왔어.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게 죄라서. 그러니까 죄인 건 알긴 안 해 거기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해서 될 사람이 누구요? 신랑. 그러니까 거기를 사랑해. 근데 거기는 사랑 안 오고 자꾸 뻥뚱은, 하여튼 동된 남자는 다 사랑이요. 누구만 사랑 안 하고? 남편만. 말을 바꾸면 동네 여자 다 사랑해. 누구만 사랑 안 하고? 안 해봐. 그게 문제다, 이게. 그게. 아,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뭐고, 육체가 뭐고, 본질이 뭐고, 현상이 뭔지는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그렇죠? 예, 네, 이제. 자, 그런, 내 거기서 또 깨달은 게, 아이고, 나 참. 아니 나는 어떻게 과학자가 그런 소리를 하는지 나는 이해를, 아유 진짜, 아유, 아유. 봐봐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요, 인간에. 그러면 짐승은 뭐냐? 짐승은 뭐가 없어? 영혼이 없어. 짐승은 뭐만 있어? 몸만 있어. 몸만. 예, 몸하고 몸하고 붙어. 그래서 뭐를 해? 또 생산을 한단 말이요. 이거를 번식이라고 그래. 그러면 짐승이 몸하고 몸하고 붙은 거고 사람이 몸과 몸이 영혼과 몸이 붙는 거 같아 틀려? 틀리지. 그러니까 짐승은 사랑이 없어요. 그냥 본능으로 붙는 거야. 본능으로. 그래갖고 개 보세요. 이게요. 애기를 낳았어요. 그래갖고 새끼가 컸어요. 또 새끼하고 또 붙어. 미안하다. 내가 너하고 이게 할 일이 아닌데. 그럽니까, 걔가? 그냥 그것들은 뭘로만 사르니까? 본능으로만. 그러니까 잘 보세요. 걔는 번식을 위해서 붙어. 그래서 인간을 빼고 모든 동물을 보면요, 다 발정을 해줘야 교미가 가능해. 발정. 그러니까 신랑이 수컷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오. 암컷이 뭘 해줘야 돼? 발정을. 사람만 시도 때도 없이 하게 해놨어. 아, 그러니까. 아, 이거 좀. 15세 미만은 시청 불가.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동물은 암수가 뭐 하려고 붙고, 새끼 날려고 붙고, 사람은 새끼 날려고 붙는 게 아니라, 사랑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고? 자식. 네,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의 결정체로 자식이 생긴 거지. 들어와. 애나 낳게. 이건 아니잖아. 이거. 뭐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근본이 뭐하다? 다르다. 그래서 짐승이면 죽으면 그냥 뭐하고? 끝이고, 사람은 죽어도 이 영혼이 영혼이 존재를 하는데, 어떻게 과학자가 이 짐승이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말할 수가 있냐, 그 얘기죠. 아니, 일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어떻게 과학자라는 사람이, 예? 어떻게 짐승이 사람이 됐다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유물론은 또 그거요, 유물론은. 이거는 소용없다, 이거. 죽으면 이건 소멸된다, 이거요. 육체가 죽으면 영혼은 그냥 소멸된다. 유물론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모르냐. 죽으면 소멸된다고 하는 것이 육체가 아니고 정신이요, 이 사람아. 인간이 최초로 삶을 시작한 것이 에덴이요.
이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그래서 행복동산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멘? 우리를 어디서 살게 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의 뜻이 뭐예요? 행복하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 창세기 2장 8절로 이제 돌아가 봐. 에덴은 뭐가 에덴이냐? 이게 있어야 에덴이요. 이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 다음에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에덴에는 보기에 아름답다. 그 말은 한문으로 미죠, 미. 그죠? 그 다음에 먹기에 좋은, 굿, 선이죠. 예, 그 다음에 거기는 생명나무 과일이 있더라. 생명이라는 거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 오메.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어요? 진선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오늘 우리는 저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가도 안 돼. 왜 가도 안 되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 에덴이지 이미 변질되어버린 우리한테는 에덴이 감옥이지. 아, 이게 좀 그게 듣는 사람도 머리가 좀 명석해야 돼. 왜냐하면 아담은 이런 세상을 모르지. 뭐만 알아? 에덴만.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 근데 오늘 우리를 거기다 집어넣으면 아이 어디 좀 가. 어딜 가 이 사람아. 길이 있어. 뭐 있어. 아이 뭘 좀 봐. 뭘 봐 이 사람아. 이해가 되죠? 네. 그 에덴의 사람을 갖다 놓은 영화가 있어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냥 나는 그런 것이 궁금해. 아니 여러분이 바빠. 제가 바빠. 에? 누가 더 바빠? 내가 더 바쁘지? 그 바쁜 나도 본 영화를 여러분은 뭔데 안 봤냐 이거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은 뭘 보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2층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죠. 왜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우러러보게 해? 어? 여러분이 뭐라고? 내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말을 드려야지 못다고 거기 계속 앉아있어. 그 영화가 뭐냐면은 굉장히 바쁘게 사는 주인공이 막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가지고 그 비행기가 무인도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 혼자 다 죽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 그게 옛날로 말하자면 어디요 그게? 그게 에덴 동산이요. 그게. 그러니 에덴 동산에다가 넣는 거요. 그러면 아담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돌아버리는 거요. 돌아버려. 그래가지고 인형을 만들어 놓고 혼자 얘기하는 거요. 굿모닝. 네, 잘 잤냐? 뭐 했냐? 그래가지고는 못 산다 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결국 육지로 돌아왔다. 그게 그 영화야.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이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집어넣으면 우리는 돌아버린다. 그런 걸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노래에도 나왔잖아. 창살 없는 감옥인가 뭐 그런 노래 있잖아. 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에덴에다 집어넣으면은 그게 감옥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모르니까 에덴인 줄 알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에덴은 뭐냐? 공간적 장소적 에덴이 아니고 본질적 에덴인데 그 에덴에 뭐가 있으면 아름다움이 있고 선함이 있고 진실이 있으면 그게 어디다? 그러니까 이리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뭐를 회복해야 돼요? 진선미를.
이거는 지금 내가 100분의 1도 설명을 못한 거예요. 이 진선미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줄을 여러분이 몰라. 그러면 이 진선미를 이루는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2장 15절을 봐봐. 이제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어디다 두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디서만 살으라 이거요. 에덴에서만,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그 다음에 지키게 하셨다. 아,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 하하. 그러니까 에덴은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뭐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지키고. 예. 아, 에덴은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된다? 다스리고 지켜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의문이, 뭘 지켜? 아니, 누가 있다고 지켜? 그냥 아담하고 하와하고 에덴에 지금 둘이 사는데, 그런데 지켜야 될 놈이 나와. 3장 1절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 뱀이. 그치? 이 뱀이 누구요? 옛뱀. 이놈이 누구요? 마귀. 사단. 이놈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아담이 사는 꼴을 못 보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뭐하게 해서 범죄하게 해가지고 이 에덴을 추락시켜버려요. 추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냥 인간끼리만 살고 인안에서 천사끼리만 살고 인안에서 하나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들이 이 세상을 왔다 갔다 넘나드니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구하고 이 성령님하고 이렇게 해서 살면 되는데 요놈하고 짝짝꿍 하는 데서 다 문제가 생겨. 그랬더니 이놈이 딱 하는 말이 첫 번째가 진실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으로. 네가 그놈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된다. 하나님.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와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그 영광을 주리라. 아니, 지가 우리에게 줄 천하 영광이 있으면 저같이 우리 죽었어? 조금 이제 선을 좀 넘어간 것 같아. 내가 봐도. 그죠? 그러니까 목사로서 목회만 하면 우리 교인들만 좋아하고 교인들만 좋아하는데 이미 그러기에는 저는 세상 사람들도 너무 많이 좋아해. 내가 CTS에서 방송을 해서 좋아하는 크리스찬의 반응보다 내가 MBC나 KBS나 SBS에서 방송할 때 좋아하는 일반인의 반응이 더 좋아. 여러분들은요 자꾸 듣던 얘기라 듣는지 그냥 껌뻑껌뻑 듣지만 그분들은요 경기하면서 듣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설교가 교회 담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담을 자꾸 넘어가. 아, 그래서 내가 이제 계몽적 설교를 좀 해. 계몽적 설교를 가지고 그냥 평범한 성경 얘기를 지나서 삶의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이요 비교적. 그죠? 어떤 분은 날 보고 자기 고정관이 맞다고 말이야. 목사가 유행관을 했다냐 그러는데 당신 입장에서는 맞아. 그 말이 당신은 교인이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시종일관 찬송만 하면 그 사람이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어쩌다 그 동네 오메 목사가 우리 동네 노래를 하냐 하다가 설교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낙지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딱 고정관념 그걸로만 평가를 하니까 아이고 진짜.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다만 편협되다는 거. 네, 편협되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은 누가 전도해서 구원할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 설교가 교회 담 밖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다 교회 안에서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 설교가 초월을 못해. 교회 담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냥 쟁쟁쟁쟁쟁쟁쟁. 안 믿는 사람은 들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뚫고 교회 담을 지나가야 불신자들이 듣고 교회로 올 거 아니요. 맞아요. 들려요. 바로 그 얘기요. 뭐 남들 뭐 내가 하고 싶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인도함 속에 나는 그렇게 보는 거지 그냥. 가지고 이놈이 순전 거짓말을 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제게 준 몇 가지 그 음성이 있어요.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이 국민에게 이걸 확산을 시킬 건가 계속 그 내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첫째가 전 5천만 너희 동포로 하여금 한 가지 이상은 운동을 하게 하래. 뭐든지. 그러면 국민이 건강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한 가지 이상 취미 생활을 하게 하래. 그런 일을 계명, 사명을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다. 그러다가 내가 지금 몇 가지 정리한 게 있는데, 첫째,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를 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요즘에 그런 거 많대. 무슨 뭐 박사모, 이사모, 뭐 노사모 그런 것처럼 얘 이런 장사모를 만들어 가지고 장경동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해서 장사모를 만들어 가지고 장사모 지침 하는 가운데 하나가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하자. 아멘. 뭔 자리를? 머문 그걸 내가 지금 꼭 해주고 싶어. 왜냐면 이제 제가 목사니까 다른 취미는 뭐 많지 않고 이제 맨 사우나 이런 게 아무래도 피곤 푸는 게 운동하고 이제 땀때는 사우나를 하러 가면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보면요 슬리퍼가 있는데 나갈 때 딱 붙여놓고 나가면 다음 사람이 얼마나 길 있다가 던져놓고 나가지고 하나를 끼고 가서 이렇게 신이야. 아이고 씨. 근데 솔직히 화장실 바닥이 얼마나 찝찝해요. 빠져요. 들려요. 그렇잖아. 물론 가서 욕실에 가서 또 씻으면 되지만 그것도 불편해.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내가 받은 뒤로 아무리 좀 그래도 귀찮지만 붙여놓고 나와. 그러니까 내 뒤에 들어가는 화장실을 가는 사람은 굉장히 편리해. 오늘 여러분이 내 뜻이 숭고하고 좋다고 느껴지면 꼭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하고 다니시기를 바래요. 네. 박수. 머문 자리를 어떻게 하고 가자? 이게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요, 웃기지도 않는 게 애기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언영 걔도 힘들지.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으려면. 그러니까 막 뭔 조리봉이고 뭐고 막 먹을 걸 잔뜩 갖다가 먹여놓고는요. 그러면 애기를 딱 들고 돌아보고 치우고 가야 돼. 지 새끼만 껴안고 가는 거야. 누구 보고 치라고, 그거. 웃기는 여자야, 진짜. 전혀 장사모 회원이 아니여, 그런 것은. 애기를 딱 들었으면 머문 자리를 한번 둘러보고 다음 사람이 피해 없게 싹 치우고 가면 아름답잖아. 할렐루야! 아멘. 머문 자리를 아름답게. 아멘. 두 번째가 정지선을 꼭 좀 지키자. 뭐를? 정지선을 꼭 지키자. 서울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막 굉장히 막 앞길이 열려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 뭐예요 그거? 뭐 안 지키다가? 그거 뭐 서울대학 나오면 뭐 한 것이고 뭐 앞길이 열리면 뭐 죽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서울대학도 중요하지만 뭐부터 지켜야 되겠어? 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잘 보세요. 내 이것도 이제 실천을 해보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새벽에 5시 새벽 예배 가려면 4시 반 일어나서 가다 보면요. 빨간불이 딱 켜 있어요. 그러면 서 있어요. 빨간불이니까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뒤에 서야 되는데 뒤에서 막 깜빡깜빡 하면서 씨, 안 오는데. 내가 유리창이 덮여서 말은 안 들리지만 입모양을 보면 왜 못. 여러분 참 법대로 살기가요 세상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완전 꼬장백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탄력 있게 하자. 그러니까 국민을 향해서는 법을 지키기 운동을 할 테니까 나라는 법에 탄력을 좀 줘라. 뭔다고 그거를 신호등을 그 시간에 켜놓냐 그것을. 에? 아니 그 시간에 내가요 미국을 가서 보면요 미국은요 노란선 두 개 위에 이렇게 앞에서 오는 차가 없으면 그냥 좌회전해서 빨리빨리 빠지게 해주더라고. 이렇게 굉장히 이 저 활용성이 있어. 편리해. 그 대신 내가 사고를 나면 다 책임을 져야 돼. 그냥 우선 멈춤인 건 철저하게 지켜. 그러니까 거기는 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데 우리는 지킬 수 없게 해놓고 지키면 꼬장백이고 안 지키면 딱지 띄고. 그러니까요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의식 속에는 위반을 해서 걸렸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 이래야 되는데 내 재수 없어가지고 왜 우리나라 법은 재수냐고. 아우 나 진짜 아니 지금 전 세계가 손바닥이잖아. 그러면 교통체계를 연구하는 사람이 좀 가봐. 선진국을 가서 어떻게 하는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하는가 가서 보고 좀 거기에 맞춰서 한 방에 고치면 또 병. 근데 왜 그러냐면요 괜히 그거 고쳐놨다가 문제가 생기면요 어느 놈이 고쳤냐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이게 좀 뭔가 과감하게 개혁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